봉투를 채웠어. 형이 보시니까 가려고 그래. 발로 막. 자, 여기 봐. 네 친구 들어오는 거 봐. 아군이야, 아군. 알겠어. 저 박스 같은 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그렇지. 저런 거 애기들 만들어줘서 주면은 정말 좋아요. 뭐 저게 별거라고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나중엔 잠도 자고 막 그래요. 그래도 이제 목줄 채워놓은 거 다 개 같아. 이제 구분이 되니까 또 눈에 보이잖아요. 이렇게 눈 앞에 있을 때 한 번씩 매주시고 또 주무실 때나 들어가실 때는 풀러주시고 이게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 나중에는 목줄 계속 메고 있어도 괜찮아요. 잠깐 앉아 엎드려 이거 알려드릴까요? 강아지 하는 거? 얘네들도 할 줄 알거든. 그럼요. 냄새 이렇게 맡게 하고 자, 앉으면은 간식 주는 거예요. 냄새 맡게 하고 한 바퀴 돌리고 밑으로 올리고 앉으면은 간식 주고 그렇죠? 앉으면 이렇게 먹게 해줘요. 귀여워. 예, 못 뜯어 먹게 해줘요. 앉아봐야지. 앉으면 줄 거야. 아이고 경첩이 앉네. 어이구 경첩이 앉았네. 니네들은 왜 서 있어? 앉아 너희도. 앉으면 줄 거야. 그렇죠. 앉으면 줄 거야. 어, 경첩이 또 앉았어. 너무 앉아봐. 잘했어. 앉아봐. 앉아봐. 너 안 앉으면 못 먹어 평생. 어 그래. 너 안 앉으면 못 먹어 평생. 어 그래. 앉았다 먹는 거야. 근데 우리 형님은 그 행동보다 말이 훨씬 더 많아요. 아이고 안다. 앉아야 되는데. 아이고 잘했어. 앉아야 되는데. 아이고 잘했어. 앉았어. 아이고 잘했네. 얘는 다 교육 끝난 것 같은데. 네 맞아요. 얘 좋단다 진짜. 아주 개가 천천했다. 대박. 얘 좋단다. 안에서도 막 뒹구네. 이게 편해가지고.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쾌해졌나 봐. 아이고 예뻐라. 아이고 예뻐. 얘도 봐라. 장난감 뺏으러 온다. 나도 자기도 하나 갈라고 하잖아. 이렇게 한참 갖고 놀다가 이제 심심해지면은. 안 놀면은 이제 치워주고 다시 나중에 박스 가지고 와서 놀아라 라고 하면은 훨씬 장난감 좋아해요.